꽃이 이렇게 많이 맺혀 있죠? 요새 한참 피는 아이. 안녕하세요. 난사랑입니다. 요 카랑코에 한 송이 핀 아이를 샀는데, 이렇게 지금 한 70%는 핀것 같네요. 너무 예쁘게 피었지요? 그런데 꽃송이가 많이 피면서 물마름이 너무 심해서 오늘 요 아이와 시클라멘 요 아이를 분갈이 해 주었답니다. 안녕하세요. 나는 카랑쿠에입니다. 이 아이가 저희 집에 온지 벌써 3주째 있죠? 그런데 처음에 올때요 속에 있는 이 아이 하나 핀 거를 데려왔는데 꽃봉오리 하나도 안 떨구고 이렇게 100%다 피워줬답니다. 꽃이 진 아이도 없고, 세상에. 이렇게 가성비 좋고, 이렇게 다100% 피웠답니다. 너무 예쁘죠? 카랑쿠에 여러 번 구입해 봤지만, 올처럼 요 아이처럼 요렇게 100%다 피워주는 아이는 처음 본것 같아요. 꽃도 너무 예쁘고 아기자기하니 이렇게 너무 예쁘죠? 요런 아이가 이렇게 다 꽃송이 세면 몇백 송이가 돼요. 아, 이런 것도 하나씩들 키워보세요. 꽃을 사랑 안할 수가 없답니다. 너무 예뻐. 카랑코도 너무 예뻐요. 이렇게 새로 꽃을 또다 피워주네요. 그래서 이렇게 또 풍성하니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. 가정에서 이렇게 이런 꽃 하나씩만 잘 키워도, 아우, 이거 지금 한달 넘게 이렇게 보여주죠? 너무 예뻐요. 빈 아이 잘라주니까 그옆 앞에서 또 연장해서 꽃봉오리가 나와서 이렇게 많이 피워준답니다. 예쁘죠? 너무 예뻐요. 카랑쿠에였습니다. 카랑쿠에 세 번째 아주 만발을 한 모습 활짝 피었습니다. 오늘은 6월 23일입니다. 대단해요. 아주 활짝 피었습니다. 우리 집 카랑코에 3월 달에 와가지고 지금까지 꽃을 피워준 우리 카랑코. 이제 더 이상은 꽃이 안 올라와서 이제 좀 그만 좀 쉬게 잘라주려고 합니다. 그래서 잘라줄게요. 아이고, 그동안 수고했다. 이렇게 밑에서
잘라주겠습니다. 이렇게. 이렇게 꽃대 한 번도 안 자르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피워준 아이. 너무 착한 아이예요. 이렇게 많이 폈답니다. 이렇게 해서 또 아쉬우니까 요거는 또 요게 꽃병에 컵에다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하면 또한 일주일은 또 보겠지요. 이렇게 뽑아놓고 또 보겠습니다. 그리고 요 아이를 보시면은 이 잎이 처음에 사왔을 때는 잎 하나가 이렇게 너무 컸어요. 그래서 꽃이 한번 피고 두 번째 또필때 여기를 이렇게 잘라 주었습니다. 공기 통하게 여기를 이꽃이 잎이 여기까지 내려오고 다 덮으면 일로 공기가 안 들어가니까 여기를 이렇게 잘라 주었습니다. 이렇게 잘라서 띠 키우고 또이 속에는 떼어내고 이 위에는 이렇게 잘라주고 이렇게 해서 키웠답니다. 이제 영양 보충도 좀 하고 이래서 또 가을에 한번또 꽃이 올라올지 또 두고 봐야겠죠? 착한 아이입니다. 꽃 잘라준 아이는 이렇게 놓고 또 봅니다. 잘라준 아이들도 아주 완전 예쁘죠?